conversation. Could you change my life? 캐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벤틀리 컨티넨탈 GT3 모델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3세대 모델이에요. 이번에 새로 나왔던 3세대 모델인 만큼 저도 솔직히 처음으로 구해보는 거라 어떤 느낌일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구하는 모델은 킨스마트 제품 벤틀리 컨티넨탈 GT3 모델인데 솔직히 저도 이 차는 처음이라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돼요. 개인적으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모델이라 더욱더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벤틀리 컨티넨탈 GT3라 해서 서킷 버전에 좀 특화된 모델이에요. 일반 컨티넨탈하고는 좀 다르게 이 모델은 좀 더 고성능에다가 좀 서킷 중에 좀 더 포지션을 맞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마디로 정해드리자면 좀 더 빠른 스피드에다가 좀 더 서킷 중에 좀 더 포지션을 맞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서킷 중에 포커스를 맞춘 터라 좀 냉각 성능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이는데 이따가 이건 차차 리뷰하면서 설명해 드리겠고 이단 바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 바로 한번 이 차의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킨스마트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전면부만 봐도 킨스마트 제품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트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만 봐도 상당히 낮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확연하게 잘 살려줬습니다. 확실히 좀 서킷 중에 포지션을 맞춘 레이스카인 만큼 상당히 좀 서킷 중에 특화된 낮은 차체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껴지는데 확실히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서킷 중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한층 더 낮고 스포티한 차체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차 전면부 봐도 확실히 낮은 느낌이 확연하게 나지 않으십니까? 전면부에서 봐도 이렇게 낮고 스포티한 차체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껴지고 그리고 헤드램프도 역시 킨스마트 제품답게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점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러도 역시 서킷형 레이스카랑 그대로 잘 재현되어 있어요. 서킷 버전에 나온 모델하고 똑같이 사이드 미러 퀄리티도 훌륭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서킷 버전 모델하고 똑같이 사이드 미러 퀄리티도 훌륭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냉각 성능도 신경 쓴 게 보입니다. 전면부에서 봐도 이런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범퍼 하단 쪽에 이런 에어 인테이크나 그리고 엔진룸 후드에 이런 덕트까지도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냉각 성능에도 신경 써주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 측면부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역시 컨티넨탈 GT3 데칼링이나 그리고 영국 로고 영국 국기 로고까지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확실히 측면부에서 봐도 역시 좀 더 공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컨티넨탈 모델하고는 확실히 다르게 좀 더 GT3 모델이나 좀 더 레이싱카 느낌을 확연하게 잘 살려주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에서 봐도 이런 유니언잭 로고 디테일이나 그리고 데칼링서부터 GT3 로고도 잘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벤틀리란 브랜드가 영국 차인 만큼 확실히 이런 영국 차인 만큼 확실히 영국 차만의 그 멋을 잘 살려준 이 유니언잭 로고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껴지는데 확실히 좀 영국 태생인 걸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유니언잭 데칼링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차인 걸 인상 깊게 느껴지는 건 이따 실내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측면부에서 봐도 이렇게 도어 캐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히 잘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뭐 GT3 데칼링이나 여기 쪽에도 유니언잭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역시 이 차는 서킷용 레이스카인 만큼 이런 공격적인 GT윙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서킷용 차량에 특화된 모델인 만큼 이런 공격적인 이런 GT윙 디테일도 훌륭하게 잘 재현되어 있을 뿐더러 실제 GT윙은 이렇게 플라스틱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으로나마 GT윙 디테일을 잘 살려줬습니다. 원래 실제 GT윙들은 카본에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블랙 하이그로시나 아니면 카본에 많이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쪽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나마 GT윙 디테일을 어느 정도 잘 재현해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포스 성능을 위해서 이렇게 큼지막한 GT윙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의 테일램프를 봐도 이런 클리어 파츠 디테일서부터 그리고 리어 디퓨저까지 한층 더 공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모델은 이렇게 도어 열림 기믹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는 도어 열림 기믹이 있지만 한 가지 이전에 킨스마트 제품 벤틀리 컨티넨탈하고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델은 우핸들이라는 점인데요. 확실히 영국 내수용 모델이 많고 우핸들로 적용되어 있는 실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 한번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실내 인테리어를 보시면요. 실내 디테일도 보시면 이렇게 우핸들로 적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영국 내수용차들이 이렇게 우핸들을 많이 적용해 주는데, 물론 우핸들을 적용한 중에 영국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차들도 이렇게 우핸들을 많이 적용해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영국 내수용 모델이만큼 이렇게 우핸들로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서킷용 차량이만큼 이렇게 풀바퀴 시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서킷용 레이스카이만큼 이런 풀바퀴 시트 디테일이나 그리고 서킷용 스티어링이나 실내 내장재까지도 싹 다 털어낸 게 보이실 겁니다. 확실히 서킷용 차량이만큼 경량화에 포커스를 맞춘 차라 이렇게 실내까지 싹 다 털어내신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서킷용 레이스카들의 특징이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동안 싹 다 털어낸 느낌이 든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 봐도 이렇게 실내 싹 털어낸 느낌이 드실 겁니다. 조수석 쪽 인테리어만 봐도 실내 싹 털어낸 느낌이 드실 정도의 이런 서킷용 차량만의 강점을 잘 살려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히 서킷용 차량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량화에 포커스를 맞춘 차는 이렇게 실내를 싹 다 털어낸 느낌이 든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의 시트 또한 이렇게 풀버킷 시트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에 대해 토탈 평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너무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서킷용 레이스카만의 그 멋을 잘 제현해줬어요. 외장재에서도 이런 공격적이면서도 스포티한 이미지를 잘 제현이 되었을 뿐더러 실내에서도 실내를 싹 다 털어낸 인테리어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싹 다 털어낸 것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풀버킷 시트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이 되었고 그리고 서킷용 레이스카인 만큼 서킷용 레이스카 전용 스티어링이나 뭐 실내 내장재 그리고 풀버킷 시트 디테일도 훌륭했을 뿐더러 그리고 후면부 이런 지치윙 디테일이나 그리고 엔진은 후드 쪽에서 보시면 이런 공격적인 에어덕트 디테일도 상당히 서킷용 레이스카만의 그 디테일을 확연하게 잘 재현해 주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제가 이 차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영국차 다이캐스트를 데려와 봤지만 상당히 디테일적인 마감도 잘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 다이캐스트 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